전 대보탕의 주요 한약재가 아닌 것은 1번 당귀, 2번 자소여, 3번 자기야, 4번 숙지황. 2번. 아니 저거 뭐야? 노란 박스 뭐예요? 저 누구 계신 거 아니야? 예? 네? 누가 가시는데? 아니 거기 잠깐만요. 선생님?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야, 이거 누구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여기 깊은 산 속에 어쩐 일이시여, 여기? 아,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 아유, 꼴짝이에요, 여기. 아이고. 옛날에 여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도 군대도 안 갔대, 여기. 예? 군대도 안 갔대, 그래요? 여기. 아, 저 놀라야 돼요. 예. 저 혹시 이 산 속에 자연인이 계시다는데 혹시. 예. 제 산속에서 만났으니까. 네, 저 여기 살아요. 맞아요? 예. 저는 MBN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온 윤택이라고 합니다. 아, 옛날에 네, 예. 서울에 살 때 많이 봤어요, 자연인. 그거 보고 저도 여기 온 거예요, 결국에. 네, 윤택이 엄청 내 팬이에요. 좋아. 아이 너무 반갑네요. 아, 예. 아, 너무 반갑네요. 아, 정말 진짜 반갑습니다. 내 생에 윤택 씨를 볼까? 나 이 생각 전혀 못 하고 살아왔는데. 그래요? 예. 여기 온 지 지금 한 3년 만에. 3년? 이 산 속에 들어오신 지 3년 되셨어요? 야, 한 8년, 9년 정도에 예. 여기를 구입을 해놓고 아. 가끔 왔다 갔다 하다가, 3년 전에 아예 들어왔어요. 이야. 아니, 근데 제가 저쪽에서 예. 우리 저 형님을 뵌 게 예. 너 이 노란 박스가 갑자기 네.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이 노란 박스 안에는 지금 보니까 제가 보는 이 꽃이 많나요? 아, 예. 한번 봐보실래요? 예. 예. 오, 꽤 많은데요? 이야, 상자 안에 봄이 그냥 한창이네요. 아, 이게 히아신스. 이게. 예. 요거 툴리. 예, 요거 안개꽃. 안개꽃인데 이제 하얀색이 있고 이 색깔이 좀 이뻐서. 요거는 장미네요. 예, 그죠? 요건 장미. 예, 그리고요. 요건 수국. 수국. 예. 요건. 요거는 못 외웠어요. 이거는 후쿠시아. 후쿠시아. 네, 여기 써 있네요. 아, 꽃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예, 제가 서울 살 때도 단독에 살았거든요. 단독. 예, 옥상에 계속 꽃 해년마다 심었어요. 옥상에 아마 웬만한 집에 정원이 같이 그렇게 꽂았어요. 이야,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이 꽃을 지금 들매지고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집에 가요. 아, 집에 가시는 길이세요? 네. 꽃을 사가지고요? 네. 아니 그 금방 됐으니까 네. 집사람이 꽃을 좋아하니까 네. 이제 자주 오라고 한 번 올까 두 번 오고 두 번 올까 세 번 오라고 꽃을 보러 오라고. 그럼 지금 댁으로 가시는 길이면 네. 제가 좀 쫓아가서 네. 같이 좀 심어줘요. 아, 좋죠. 네. 아이고, 야, 벌써 뒤에 있으니까 꽃향기가 바로 나네요. 아유, 우리 집사람이 빨리 오겠는데요. 네. 설레는 꽃배달, 저희도 함께 가보죠. 야, 여기는 저 형님. 네. 와, 여기는 봄이 안 느껴지네요. 네, 아직은 추워요, 여기. 와, 진짜 네. 여기 저 해발이 안 높다더니 네. 진짜 이게 뭐,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예, 이게 뭐예요? 내가 매일 처음에 와서 이게 심은 거예요, 이게. 이거 뭐 자연적으로 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인위적으로 심은 거예요. 이게 지금 7년 정도 됐네, 이게. 이게 7년 키웠다고요? 네, 이게 이제 좀 커요, 이제. 아직 이제 지금 좀 일러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뭔데요? 이게 산마늘이라고 울릉도 명이에요, 이게. 요거 한번 뜯어서 아니, 그 맛보셔, 이거.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예, 이거 그냥 먹으면 돼요. 남자한테는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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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마늘 냄새 나죠, 마늘. 푸릇푸릇한 그 예. 채소와 예. 마늘 향이 가미된. 예. 근데 예. 제가 알고 있는 명이나물보다 향이 예. 조금 예. 부드럽네요. 향이 부드러운 것이 아니고 예. 아이고. 질감이 부드럽죠. 산속이니까. 네, 맞다. 네. 아우, 혀가 매워. 네, 향은 더 세죠, 이게. 이거를 심어놓으면 네. 자르면 다음에 또 올라와요? 아, 그렇죠.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네. 요 뿌리가 네. 흙에 다 있어도 살아요. 아. 네. 내가 여기 내려와서 공부를 좀 많이 하거든요. 모르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배운 바로는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어. 일단 좀 뜯자고요. 아, 뜯어요? 네, 뜯어서. 아, 귀한 손님 왔는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 먹으려고 심어놓은 건데 이런 건 좀 크네. 아, 그러면 너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기 좋을 때는 이 정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꼭 잎사귀 하나는 남기고 따야 매년 채취할 수 있다고 해요. 남자한테 좋다고 또 너무 많이 따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먹으면 이거 부작용 생기는 거예요, 원래. 부작용이요? 응, 저녁에 잠을 못 자. 잠 좀 못 자고 싶네. 그러면 더 따. 몸에도 좋고 식량이 귀한 시기에 제일 먼저 살아난다는 명의. 그래서 이만큼 네, 심으셨대요. 여기는 뭐 여기 밭인데요? 네, 근데 저쪽에 처음에 와서 심어보고 예. 몸에 좋다고 그래서 네. 여기는 또 예. 어떻게 자랄까 하고 지금 심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도 좀 한번 해보고 요걸 한번 뜯어서 뭐 이게 지금 크기도 틀리잖아요. 다르죠? 드셔보세요. 아, 이거 좀 네. 달라요? 이거는? 이제 맛이 식감이 틀릴 거예요 아마. 햇빛을 많이 보니까 어때요? 안에 거보다 조금 더 강하네요. 그렇죠. 질감이 좀 이게 네. 좀 약간 세죠. 네. 네. 그래서 산속하고 이쪽하고 틀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한다고 네. 하시는 거예요? 연구? 그렇죠. 아. 연구라고만 좀 거창한데. 2022년 봄. 산마늘 음지와 양지가 다르게 자라고 있다. 그래요? 네. 연구원이시라니까 저 따라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자주 오세요. 자주 오셔서. 아니, 너무 기뻐. 예, 뭐 한적한 산골에 있지만 세상 어느 곳보다 열기가 넘치는 이곳. 여기가 자연인의 집입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가 집이에요. 아, 집이 좀 높은데요? 아, 컨테이너로 예. 두 개 놔서 2층식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야, 이 나무 이게 뭡니까? 아, 이거 이제 표고모. 아, 땔감 아니고? 네, 아, 구멍 뚫어 있네요. 네, 이게 이제 6년 전에 넣었던 거. 네. 이제 이거 빼고 이제 새로 가른 거예요, 이제. 이거를 혼자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엄청 힘들었어요. 이걸 뭐 어깨 짊어지고 다녀요? 네.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일이 그거니까. 아, 이거 뭐예요? 아, 요건 이제 네. 엄나무하고 그 두릅하고 가시가 없는 저거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사람이 오면 네. 가시 찔리면 그렇잖아요. 되게 두릅 딸 때.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아 그랬어요. 두릅이 가시가 없다고요? 네. 아, 계량종인가 보네요. 그렇죠. 계량종이죠. 그 직접 네. 연구하셨어요? 아니요. 이거 사온 거예요. 아, 연구원이신데. 이제 연구를 하려고 산 거죠. 근데 이 흙은 어디서 수다 날라놓은 것인데. 요거는 이제 마사토 또, 아니에요? 네, 마사토예요. 예. 네. 천삼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천삼? 네. 따뚜룹이라고 그게 그 아니요, 일급 보호종인데 그걸 내가 이제 지인한테 좀 얻어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아니, 근데 이런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네. 마사토를 이렇게 싹이 나오잖아요. 예. 희한하네. 그 네. 나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걸 이제 잘라서 네. 그냥 그 시간이 좀 되면 예? 내일 한번 심어보자고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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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덮어놔야 돼요. 예, 덮어야 돼요. 예. 그럼 여기 오신 지 3년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 하면서 실패도 많이 하셨겠네요? 아유, 거의 실패죠. 뭐, 거의. 내가 생각하는 거, 사람은 성공이죠. 뭐, 우리야 여기서 돈 벌겠어요. 뭐, 이런 거를 소위거리 하면서 예. 재미로 사시는 거죠. 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산골에 소소한 재미를 더해주는 식구들이 있는데요. 아이고, 그래, 반가워. 내가 내려오면서 지금 네가 저 준비한 거예요. 아, 그럼 얘네들도 할게. 3년 됐어요? 네, 3년 됐어요. 아... 아, 내가 여기가 해발이 높아요. 네. 그래서 하늘하고 맞닿다 해갖고 구름이라고 짓고 네. 요거 하늘이라고 짓고. 어, 구름이하고 하늘이. 네. 그럼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예, 예, 예. 예. 들어오셔요. 예. 네. 예. 아따 시원하게 열리네. 네. 아 이렇게 되어 있군요. 네. 아 이게 천장도 꽤 높고 어. 깔끔하고. 아, 깔끔해요? 아 형님 성격이 약간 보이는데요? 그래요? 네. 네. 아주 잘 보입니다. 야 여기 장 정리를 이렇게. 네. 그 여기가 네. 집이면서 네. 창고도 되고. 그렇죠. 이제 주방도 되고. 네. 네. 휴식처. 뭐 이것저것 그냥.
원스톱 매장. 네. 그런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는 자연인이 쓰는 방이 있습니다. 여기 편백이에요. 이게 우리 동서가 네. 이 목재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걸 좀 줬어요. 아, 그래서 보통 안에다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안방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저는. 대단하십니다. 네. 어서 안에서 한번. 네. 하나 안에 한번 봐보실래요? 네. 여기 내가 자는 데예요. 예예. 예. 진짜 안팎으로 저 네. 편백이 돼 있네요. 예. 네. 아, 아유. 네. 아니 딱 조그만이 딱 좋은데요? 그렇죠. 사진도 아주 그냥. 예. 네. 내가 결혼하고 네. 거의 한 10년 주기로 거의 한 번씩 찍었어요, 애들 어릴 때부터.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여기 이제 최종 마지막으로 여기 내려오기 전에 찍은가? 저 두 분은 누구세요? 우리 집사람. 네. 아 따님 두 분이 아니고요. 네. 아 그렇게 보이요? 아니 조금 예쁘게 예뻐요. 아주 복스럽게 생기셨어요. 그래요? 아 가만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뭐 증서? 아 이제 수료 증서? 네. 약용 작물. 네. 교육 과정을 이수. 어 이거는 아주 아. 눈에 들어오네. 아이고 산야초 전문가. 네. 이야. 체계적으로 좀 뭔가 알고 하는 거 하고 모르고 하는 거 하고 틀려서 이렇게 좀 공부하고 그래요. 어? 이게 뭐야? 산야초 전문가 자격 검정 문제 은행. 네. 이거 시험 봐서 저거 합격해갖고 저거 받은 거예요. 제가 그 문제 내면 맞출 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사지 선다형이라 그 사지 선다형을 다 불러줘야 돼. 아 예, 제가 그럼 불러드릴게요. 예. 문제 나갑니다. 예. 다음 중 관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금은화, 2번 네. 독활, 네. 3번 오가피, 4번 결명자. 네. 4번 결명자. 맞아요? 예, 정답입니다. 네. 아, 내가 여기서 하셨네. 95점 맞았어요. 그렇다면 금은화는 어떠한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금은화요? 네. 그것도 사지산다형으로 해야지. 독활, 독활은요? 그거 이제 문제로만 내세요, 문제로만. 문제와 답을 외우셨네. 문제와 답을 외운 아니, 전형적으로 이거 암기식 네.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자, 그 좋아요. 한 문제 더 내볼게요. 네. 십전대보탕의 네. 주요 한약재가 아닌 것은 네. 1번 당귀, 2번 자소여, 3번 자기약, 4번 지방. 2번. 뭔데요? 2번이 뭔데요? 잘 모르겠네. 금방 잊어버렸네. 아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접어. 네? 아, 접어. 이거 다 접어. 아니, 문제. 이거 접어. 이거는 네? 그거. 형님.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한 번 더 해서 마치면 저거 네. 다시 옵니다. 아니. 다음 중 면역력에 좋은 약재가 아닌 겁니다. 1번 황기, 2번 구기자, 3번 인삼, 4번 대황. 대황. 정답. 아. 저 가져와야지, 이제. 네, 가져와요. 에, 안 되겠다. 에, 인정합니다. 에. 인정! 아니, 네. 저 동생도 네. 한번 내가 문제를 내볼 테니까 네. 자연인 지금 몇 년 차예요? 연차로 11년 차요. 아유, 그러면 저보다 더 잘 알겠네. 내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 이 산야초에 진짜 아 산야초에 가는 거예요? 네.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숙취의 명약으로 성미는 달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거. 1번 구기자, 하수. 네. 그다음에 어성초, 지구자. 그럼 지구자인데 이 셋은 아니에요. 맞죠? 4번 아니, 정답이죠? 네 맞아요. 아 나 이야 진짜 아 다리 아픈 거 아니야. 역시 11년 차가 틀리긴 틀리네요. 아 이게 근데 이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는 뭐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제 로망이었죠. 로망. 나이 들면 시골 가서 내려가서 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모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저런 걸 다니면서 공부를 하느라고 많이 도움이 됐죠. 산에 살고 싶다는 열망과 또 한편으론 가족들과 함께이고 싶다는 바램, 그 두 가지 마음을 절충할 공간이 있는데요. 아 여기 2층. 야, 2층은 그냥 뭐 깨끗하네요. 예, 2층은 가족을 위한 곳입니다.
그럼 여기는 또 방이고요. 네, 여기. 오늘 여기는 저 손님 방. 예, 여기도 편백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아마 힐링이 될 거예요. 가만 있어봐. 예. 이게 왜 지금 보이냐? 아, 탁구. 예. 요거 이제 집사람 오고 지인들 오면 심심풀이로. 예.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취미가 별로. 그냥 먹고 사느라고 극복해서. 예. 그래서 탁구 안 치십니까? 옛날에 어릴 때 좀 쳤죠. 뭐. 잘 치시네. 아유! 아이고, 아유! 아, 아이고야! 아, 졌네. 아, 형님 폼이 좀 나오시는데요? 야, 이거 나중에 한번 저랑 한번 붙으시죠? 예. 자, 그럼 뭐 세 개의 빅매치를 기대하면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밀린 일부터 해결을 해야죠.